자, 오늘 다루게 될 거는 26에서 35번까지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고, 리딩에서 이제 난이도가 좀 쉬워졌다고 그 느껴지는 부분이 이제 이 파트 때문에 그래요. 보통 이제 35문제 중에서 10문제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용문이 대부분입니다. 실용문이 대부분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앞에 거, 파트 3, 13에서 25번까지를 스킵하고 뒤에를 먼저 푸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랬습니까? 배점이 차이가 좀 나요. 배점이. 그러니까 파트 3가 배점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푸는 거를 권해드리고. 그리고 일단 우리 지난 그 시험 복기를 해보니 그 파트 3에서 대략 50% 정도는 그 배경 지식을 요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예, 그래서 또 평소에도 그러니까 내가 만물 박사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공부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 여기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지난 그 최근 시험에서 출제됐던 거, 파트 3에 관련된 거의 배경 지식을 일단 뭐 한글이나 영어나 이렇게 옮겨놓은 거거든요. 자, 달까지 가놓고서 그냥 온 남자. 뭐 아는 정보 있으세요? 이게 문제로 출제가 좀 되었었고, 예, 그 다음에 아, 그 사람이 이제 마이클 콜린스라는 이런 친구였고, 그 애스테린 패러독스라고. 이거는 경제학에 관련된 그 행복과 또 돈에 대한 지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게 출제가 되었었고요. 또그 페르난도 페소아. 포르투갈의 작가입니다. 이게 나왔었고, 또 동맥류. 애뉴리즘이라는 거, 또 LRP1이라는 게 이제 동맥류에 관련된 어떤 그 내용이고, 그 설파린 아미드라는 것도 출제가 되었었어요. 자, 이거 뭐냐? 여기다 이제 여기 없는 그 스노우슈 헤어라는 내용도 나왔거든요. 뭐 그게 뭐냐? 뭐흰뭐 덧신 토끼 막뭐 이런 거, 얘네가 이제 그 털갈이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배경지식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쉽다는 거고, 13문제 중에서 7개가 이런 배경지식을 필요로 하는 지문을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반면에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실용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메일이나 편지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배경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그만큼 난이도가 쉬워서 배점 또한 쉽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순서대로 1에서 25번까지는 빨리 풀어야겠다라는 걸로 가주시고, 또 이게 자꾸 이제 제가 쉽다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실제 시험 보실 때는 그 이거 푸는데 그 녹록지는 않을 거예요. 그 우리가 연습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단어 좀 길고 뭐 이래서 그 문제에 대한 포인트를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좀 많긴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공지나 광고, 채팅 이런 그 지문 위주로 이렇게 쭉 먼저 풀면 될것 같고, 얘는 한 지문에 두 문제예요. 한 지문에 두 문제니까 10문제인데 지문 5개가 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한 지문 두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에서는 이제 토픽이 나온다. 이제 그거 먼저 풀고 나머지 디테일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푸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꿔 가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푼 순서는 아래 갔다. 문제만 먼저 읽어준 다음에 첫 단락 읽고 문제 풀고, 두 번째 단락 읽기, 문제 2 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럼 이 실용문이 항상 단락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단락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진 않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구성 자체가 이게 한 지문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덩어리가 이제 두 덩어리 이상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락이 네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합니까? 각 단락의 첫 문장만 얼른 보고서 문제를 이제 풀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 전제를 가지고서 가면은 될것 같고, 그 얘는 그럼 뭐 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그 물건 같은 거살때막 매뉴얼 같은 거 나오거나, 아니면은 하다못해 저런 뭐 맑은 샘물 주문을 하더라도 이렇게 배송 안내서 막 이런 거 톡으로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톡 계속 많이 하고, 그러니까 톡 내용 자체가 그 지문 단체 톡으로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통으로 나와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채팅이라고 했는데 그냥 토크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 이제 카톡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거를 이제 그냥 크게 띄워갖고 뭐 물어본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약속 잡았는데 이제 그 약속이 뭐 깨지거나 뭐 그래갖고 다음 일정으로 뭐 정한다거나 뭐 이런 내용 위주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파트 3의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체감 난이도는 좀 낮으실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뭐다? 이 점수 비중이 이제 그 파트 3, 그러니까 1, 2, 3 같은 경우에는 1.5라면은 이 10문제는 이제 1 정도 된다는 거. 예.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풀자. 그렇게 챙기시고 가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에부터 나와 있는데 일단은 요거 아직 이제 푸시기 전에 그 보시면 또 어떤 차이가 나냐? 그 본문에 나오는 게그 일반적인 그 폰트를 따르지 않고 문제마다 폰트가 살짝 달라요. 이런 식으로. 네. 보시면 폰트가 다 다르죠? 이게 이제 실용문이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출제가 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런 그 폰트에 대해서도 어떻게 익숙해질 필요는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탑픽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제너럴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그런 비문학 지문을 보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에 접근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얘는 그 스키밍이라고 하는 거, 주제를 찾는 거, 그렇게 접근하는 거 일단 버려야 돼요. 그렇게 접근하는 거 버리고 뭘 챙기면 됩니까? 스캐닝 하셔야 돼요. 특정 정보를 빨리 찾아야겠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미 이제 제가 좀뭐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어떻게 문제에서 어떤 특정한 키워드가 나올 겁니다. 자, 문제에서 키워드가 나올 때 일단은 우리 코렉트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그거 할때 A랑 B부터 보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때 챙겼던 게뭐 이런 거 August 10 이런 애들을 이제 보다 더 눈여겨 봐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B번 같은 경우에는 Only Open 혹은 뭐 Entrance Fee 그러니까 어떤 핵심적인 그런 키워드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서 이제 빨리빨리 어디서 본문에서 찾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열 문제조차도 뭔가 좀 체감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고 지금 열 문제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시간은 몇분 드릴까? 처음이니? 몇분 할까요? 7분 할까요? 네, 한번 7분 동안 풀어보시죠. 레디? 고!
자, 먼저 이제 문제로부터 보자. 자, what is not indicated about exhibi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아쉽게도 이제 이런 패턴은 그 출제가 안 되고요. 이거 아마 그 전에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신 건데 이렇게는 안 나오고 그냥 코렉트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형은 없는데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what does the article imply about the art center? 그러니까 이 기사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추론하는 게 뭐냐, 아티 센터에 대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보죠. 그 엑서비션에 대해서 나온 거 초이스 보니까 어거스트 10 이제 보실 때그 10월 며칠? 아니 8월 10일이죠. 그 8월 10일 날 얘가 뭐 한다? 끝난다 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거스트 10을 이제 빨리 좀 찾아봐야지. 어디? 여기 있죠? 자, from August 1 to August 10 있으니까 요거는 지금 맞는 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 B번. 자, only open to professional photographers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전문 사진가들에게만 오픈이 된다. 뭐가? 이 전시회가.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부분 보세요. While admission to the exhibition is free, any financial contributions are welcome to support the DBCA's work. 라고 나왔거든요. 자, 결국 이렇게 끊고 보면은, 그러니까 입장하는 거는 공짜지만 어떤 재정적인 후원은 환영합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입장료가 공짜다. 그 말은 뭐냐? 전문 어떤 사진가들에게만 오픈되어 있다. 요거랑은 지금 거리가 먼 진술이 되겠네요. 오케이? 됐나요? 혹은 또 다른 거 없나? 또 다른 힌트는 이거 말고도 다른 데더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어디로 가시냐면 따르긴 안 되는데? 10번 같은 경우 it does not charge an entrance fee. 이거 방금 우리 했던 거 10번 지워지네. 저도 모르게 추론을 풀어버렸는데 저는. 방금 이게 지금 C에 대한 근거였었고, 얘가 A에 대한 근거였었고요. 그다음 D는 it will feature Ms. Sullivan's work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건 어딨죠? 어디? Sullivan. 여기 있죠. 이 친구가 지금 그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her award winning entry가 뭐냐? will be shown. 보여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네요. B만 언급 없죠.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번 답은 B번에 나왔고, 그 얘는 이제 뭐 문제 유형상 그렇기도 하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은 What does the article imply about the art center? 자, imply가 뭡니까? 이건 추론 문제죠? 결국 이제 요거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 초이스부터 가보니까 it offers art courses to the public. 그러니까 이제 퍼블릭은 이제 일반이죠. 대중들한테 예술 과정을 제공한다. 두 번째, 최근에 attracted more visitors. 그러니까 더 많은 관광객들을 끌었다. C는 the winning entry from last year. 그 작년에 그 우승자가 온라인으로 이제 작년 우승자의 작품을 뭐할수 있다? 볼수 있다. 지난해 수상작을 온라인으로 볼수 있다. 세 번째, photography exhibit will be the last show of the season. 아, 이게 이 사진전이 뭐가 된다? 마지막 사진전이 될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은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그 본문 보지 않고 그냥 소위 그 토익스럽게 이제 풀어가는 방식도 챙겨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 뭐냐? 그 예술 과정을 퍼블릭한테 오픈한다. 그더 많은 비지터들 그리고 작년 온라인에 볼수 있다.
그리고 the last 이 부분. 이게 일종의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번 시즌에, 그러니까 이 사진전이 이번 시즌의 마지막 전시가 될 거다라는 그런 부분.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never나 always, all, nothing 이런 거랑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본문에서 찾기도 더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게 뭐냐면 본문 안 보고 그냥 그 초이스 분석부터 한 거예요. 왜? 얘는 이제 추론 문제니까. 자, 그러면 가보시면 얘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A에 Art calls to the public 그런 언급. 전시회 게시하는 건데 아트 코스? 글쎄. 그리고 more visitors.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거는 보이죠? 이 온라인 갤러리가 허용할 거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시제가 미리니까 지금 더 많은 비지터를 뭐 어트랙됐다. 그거랑 좀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10번에 지난해 수상작은 온라인으로 볼수 있다. 이건데 이거 보이세요? 예? First time? 이것도 챙기세요. 그거 뭔 소리냐? 이건 이제 이 지문 말고 공통입니다. 공통. 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스킬적인 면이에요. 서술을 챙기자. 서술. 자, first나 last 이런 것들은 문제화되기가 되게 편합니다. 예. 근데 이게 처음이 될 거래요. 뭐 DBCA가 will be featuring the works of this year's competitors on its website 라고 나있는 거 보니까. 자, 그럼 처음이라는 거는 그 작년 그 수상작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봤을 때 C는 정답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잘 보시면 지금 제가 어떻게 풀고 있느냐, 일단 문제는 inference question인데 무엇처럼 풀고 있냐면 제가 지금 correct 문제 같이 풀고 있어요. 그 느낌 오셨나요? 그 말은 뭐냐? 추론 문제라 하더라도 어떤 각각의 추론에 해당하는 보기는 대부분 다 본문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추론 문제 equal 거의 almost correct 문제다라는 거.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오케이. 이거 이제 그말 나온 김에 좀더 설명드리자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뭐 토익, 토플, 탭스라고 할때 토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인퍼 문제 같은 경우에는 흑백 논리라는 걸 적용하면 되게 쉽게 잘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이제 그 흑백 논리란 개념하고 시간상의 대조라는 개념을 집어넣으면 잘 풀립니다. 뭐 예를 들어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중학교라 할까? 중등 중등학교니까 되게 웃기네. 중학교 때까지는 난 모범생이었다 라는 게 본문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추론하면 뭐가 되냐?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뭐가 됐다? 날라리가 됐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시간상의 대조고 이게 이제 흑백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본문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뭐 그런 거겠죠. 뭐 빙하기 이전에는 북아메리카에 바이슨이 들소가 살지 않았다. 그거를 추론하면 빙하기 이후에 북아메리카에 들소가 생존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런 개념 집어넣으면은 이 인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코렉트 문제 같이 본문에서 보고서 이걸 뒤집어 가지고 진술하면은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시 원래 우리 하던 거.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인퍼 문제지만 본문에서 찾아왔고 지금 B, C 안 된다는 거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 과정에 대한 얘기는 이거 지금 돈 얘기 여기 나왔었고 이거 수상 얘기 나왔었고요. 과정 얘기는 아예 지금 아예 언급 자체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후반부 이쯤에 좀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자,
요것도 하이라이트 쳐주세요.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이건 뭐니? 얘 역시 문제가 좀 달리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목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트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아트 센터가 won't be open. 열리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August 12 to August 31st. 뭐 때문에? Early summer break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여름 휴가 때문에 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네요. 굉장히 오랫동안 연애. 자, 그리고 센터가 리오픈 할 것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아, 결국 지금 2번의 초이스 D 보세요. The photography exhibit will be the last show of the season. 여기서 이제 시즌이라고 한 것은 어떻게 해요? 8월 12일 그 뭐 전까지 어떤 시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네요. 특히 시기가 1일부터 지금 10일까지 뭐 한다고요? 이 수상작을 지금 전시한다고 했었죠. 그죠? 그리고 11일 날은 어워드 세레머니가 있고 12일부터는 쉬니까 이 전시회가 마지막이 되는 게 맞겠네. 그 답은 D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실용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쉽지는 않았다. 왜? 내용이 좀 많고 뭐 이런 점이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오케이? 되셨나요? 네.